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일주일 딱 되는 날이네요. 저에 대한 변화를 지금 진심으로 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혼자 해보려고 해요.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을 좀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죠. 나 혼자 찍고 싶다.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하려는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오늘 먹는 거는 샌드위치. 제가 장을 본 것이 없어서 보입니까? 베이컨. 맛있더라고요. 관리를 안 했어요. 타고난 게 있다고 믿은 것도 많았고 예상치도 못했던 거지. 젊었을 때 누리는 당연한 획득들을 권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권리. 그리고 이제 운동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됐잖아. 2주일까지는 크레아틴을 20g씩, 그러니까 아침, 저녁 두 개 나눠서 제가 먹는 영양 보조제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만약에 이제 식단으로 다 조절이 가능하면 가능하지만 이제 운동을 극적으로 할 사람들한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비타민 C를 시작해서 비타민 D, 뭐 마그네슘, 내가 챙겨갈 가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단백질을 끝나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동안 이것은 무조건 먹어야 돼. 이것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엽도화를 챙기고요. 막 들으면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되니까 천천히 워밍업 한다는 느낌으로. 영상 촬영 아니고 혼자서 개인 하는 운동이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Sometimes I'm at the peak and other times I'm about to fall. Sometimes I gotta wonder what I'm doing here at all. Sometimes in my mind I just sit here and I'm guessing. How can I find the answers? I don't even got the questions. I feel like something's wrong, been sitting way too long. Just sent a couple texts, now I wanna break my phone. Now you can't reply, it's killing me this time. But next time that I'ma see you, I just act like it's all fine. Damn, why we always lie? Why we always play these games? Act like we don't care, but we know we feel the same. Told you last week, now I thought this game was over. But now you can't remember, can we say it when we're sober? No. So I keep pouring tonic, mixing feelings with this drink, and we both know it's getting toxic. I just wanna keep you talking, ignoring all these problems. 이제 운동 끝났습니다. 차 바로 접어든 상추 운동이라서 일단 저번 주에 제가 벤치프레스 100kg를 해봤는데 일단 3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까지는 뭐 당연히 몸이 안 올라왔겠지만 그래도 100kg 3세트는 10개씩은 해야 되니까. 일단 2세트까지 잡아놨고 마지막 3세트 정도 게 이제 볼 건데 그래도 적어도 한 2주 정도, 2주만 더 지나면 잡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네플다운과 덤벨로우를 진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근지구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각에 따른 보상작용 때문에 이렇게 말린 현상이라든지 해서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훈계를 자주, 옛날에 자주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못했죠. 지금 체중과 고격근량, 체지방이고요. 아래는 뭐 BMI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체중은 천천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열심히 먹으려고 하고 있고, 영양분도 충분히 섭취해 주려고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먹는 것 같고, 기초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2046 넣어서 예전보다는 한 200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은 유지가 됐으나 실질적인 기능들, 이제 신체적인 기능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좀 암시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목표가 체지방량을 10% 정도 넘겨서 유산소 운동하는데 최적의 몸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체중을 찌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동시에 가져가고 싶어서, 그래서 체지방률을 한 12 정도까지는 좀 늘려보지 않을까 싶고, 기초대사량은 욕심나면 한 2300까지는 올리고 싶어요.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아닙니다. 이게 98 이상은 좀 나와야 좋은 거라서. 영양소 섭취는 진짜로 억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먹게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잘 되지가 않으니까. 바로 씻고 몸 좀 식힌 다음에 밥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인데 와, 무슨 뭐 족발 이거 대시키면 나오는 수준의 그건데. 천천히 식사량을 늘릴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와 꾸준함,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서도 물질적인 것들의 중요함이 있어요. 특히 이런 식단, 뭐 영양, 뭐 충분한 휴식, 이런 것들은 힘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전업이다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의 수준은 폭발성과 순발력. 진행 될 때까지는 좀 낮잠을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몸이 예전 같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내일 대구 가야 되거든요. 그 팀지훈님 그 3대 영상 찍어야 돼서. 자, 여러분들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용인에 갑니다. 내일 컨텐츠 있어서 이미 지금 다 준비를 해놨고, 그다음에 대구 다녀와서 또 수요일부터 이제 또 개인 운동이랑 할 거니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이고요. 지금 몸 상태를 설명해주자면, 온몸이 진짜 막 이제 하체 같은 경우에는 허리 아래 부위는 어떤 손가락으로 눌러도 지금 통증을 느낄 정도로의 지연성 근육통을 가지고 있어요. 하체 운동을 따로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운동에서 보셨다시피 수요일에 컨디셔닝을 진행을 했거든요. 오늘 금요일에는 두 가지 운동을 병행을 할 겁니다. 컨디셔닝과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건데, 웨이트 트레이닝이 메인이고 그리고 컨디셔닝이 서비예요. 왜냐면 지금 컨디셔닝을 100% 소화할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고, 이 근육통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좀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그런 컨디셔닝 좀 주리를 좀 할 거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전신 운동으로 좀 돌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정도는 제 몸에 근육통을 달고 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3주 이후부터는 정말로 운동량을 좀 더 늘리고 강도를 좀 높게 해서 준비할 수 있게, 프리페어 할 수 있게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복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회복성 훈련을 할 건데, 지금처럼 풋살화를 준비했고요.
And I just gotta keep it cool. And I'll be treated like a tool. So don't be acting like a fool, fool, fool. 체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 발목과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근육들의 피로감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더더욱 더 이런 훈련을 해야 하고 더 효율이 좋고 100이라는 속도가, 그러니까 속도와 모멘텀으로 그 무게가 100kg라면 반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200kg가 필요한 거예요. 맞잖아. 100kg랑 오른쪽 가는데 반발이 100kg면 멈추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쪽으로 온 것을 이렇게 옮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kg가 필요해요. 그래, 모멘텀 오다가 상대 수비가 왔다. 전향해야겠다. 빵! 하다가 이게 아니고 꽝! 오케이? 물러나죠? 얘 가죠?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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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라트 드릴이고요. 라트는 뭐냐면 이제 리시버나 러닝백이나 이제 공격수들이 가야 할 길, 약속된 길을 라트라고 해요. 각을 한 번, 두 번 줄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첫 번째 콘에서 두 번째 콘을 향해 커팅, 그래서 두 번째 커팅에서는 더 안으로 커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양새는 모든 선수들은 자기만의 창의성, 자기만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회복 단계니까 기능이 다 락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한다? 안 되겠죠. Yeah,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Oh yeah, someday. Oh yeah, someday. 여러분들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다치지 마세요. 저와 함께 Journey to Dream. 안녕.